아니 늦는 게 아니라 안해 안해 어 정상 나와 오늘 나와 오늘 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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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현아 형 왔어 아 근데 야 너무 아 너무 긴장된다 갑자기 그 뭔가 좀 준비를 제대로 하고 한 느낌이지 이번에 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4강 조에서 올라가면은 마음 편히 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오늘 전략 어떻게 한 번 더 전략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있게 하고 실수에도 자신감 있게 하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나 형이 뭐 드라이브나 뭐 커트나 뭐 그런 거 형이 자신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형이 들어가고 내가 뒤에 빠지면 돼 그냥 굳이 내가 김민이가 앞으로 해야 돼 이것 때문에 형이 붙여서 들어갈 공도 안 붙이고 뭐 드라이브 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드라이브 치고도 형이 치면서 자신있으면 치면서 들어가고 뭐 또 언더도 언더 할 것만 언더 하고 그냥 형 하고 싶은 대로 아. 굳이 저 신경 써가지고 저한테 맞추려고 해서 제가 맞출게요 아 오케이 네 시합 준비하고 네 뛰읍시다 이제 화이팅!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승희 아. 내가 간과한 게 있어 내가 긴장 아 긴장은 긴장인데 연습 게임 때는 좀 몸을 풀고 가잖아 그니까 뭐 한두 게임 치고 긴장은 뛰잖아 첫 게임에서는 이게 나 첫 게임이잖아 약하게 때렸을 때 내가 다리가 움직여야 가능한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약하게 때려도 크게 내가 못 움직이니까 상황이 안 만들어지네 그리고 우리가 6점 5점 17, 18이면 이제 정원에 올라가고 네, 그렇죠 우리가 올라가면 미치겠다 이거 지민아가 15, 16 제가 크게 이기면 저희가 올라가고 저희가 애매하게 이기면 방금 저희가 저희 리인팀이 올라가고
제가 이제 크게 지면, 아, 그니까, 뭐지? 좀 비등비등하게 지면, 다른 팀이 올라갑니다. 그니까 누가 올라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근데 점수차가 다, 뭐 막, 한 2, 3, 3점 이래 다. 예. 그래서, 뭐 해봐야지, 뭐. 예. 아, 몸이 너무 늦게 풀렸다. 나 잠 많이 자고 왔는데, 아. 아. 자, 저희 두 번째 경기 이제 합니다. 김대래 유현진 선수. 김대래 선수는 저랑 이제 파트너도 많이 하고 서로 알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뭐 하지 않을까. 뭐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지면 떨어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냥 이제 그죠? 예. 네. 파이팅 하자고. 예. 네. 예. 네. 열심히, 네.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지만 결과는 이제 뭐 하늘의 뜻이다. 예. 네. 이제 그 저의 정신력과 경민이의 롱서브로 올라갔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이가 확실히 그 승부사의 기질이 있어요. 좀 그 위험할 때 해주네. 예, 원래 이번에 떨어지면 경민이랑 마지막 때였거든요. 그냥 져가지고 이번에 뭐 좀 운 좋게 올라가서 다행이고, 이번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조만 운 좋게 8강은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다른 조 다 8강하고 오거든요. 저희 조만 안 하고, 지금 허동영 고성환 선수가 지금 무섭게 지금 예선 통과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동자와 한번 한 게임 하느냐. 예,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자야 들어와라.
문성재, 강원문 보시면 공기소로 와주세요. 준비! 준비! 준비하세요, 준비. 아, 준비를 안 해. 봐봐, 지금 몸이 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오면 안 되고 딱 잡아서 와야 돼. 자세를 좀 더 잡아야 돼, 자세. 긴장하고 있어야 돼, 계속. 그렇지. 롱도 넣어줘야 돼, 원래. 아, 씨.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아. 포기하지 말고. 준비 봐봐. 봤어요? 영상 지금 찍혔을 텐데, 준비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느슨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 유철이한테 가보시죠. 아, 안 되겠다. 준비가, 형. 너무 늦어? 아니, 늦는 게 아니라. 안 해. 안 해. 어, 영상 나와. 오늘 나와. 오늘.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씨. 맞죠?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초고는 진짜 좋았어. 왜 그 다음, 안 되냐고 왜 롱고를. 올렸어. 어, 올렸어. 아니야, 올렸어. 아, 올렸어. 근데 분명 아, 올렸어요. 아, 그러면은 아, 형이 아, 준비가 어떻게 해야 하면. 그냥 걸어도 말게 이러면서. 야, 꿀랑꿀랑 들어야 되는데. 어. 그냥 진짜 나와요, 형. 어, 나와. 그러니까 수비할 때랑 안 할 때랑 차이가 없다는 거지. 응. 아. 좀 아쉬운데. 아. 그래서 공이 안 보였네, 사실. 긴장감이 있어. 아, 맞아. 맞아. 네. 애초에 준비가 낮춰서 있어야 되는데, 다 이러고 서서 이게 들어오거든요. 걸어서? 걸어서 들어와, 심지어. 진짜 영상 보면은. 아, 그게 너무 아쉽다. 잘하는데. 초고는 진짜 빠르게 잘 들어가는데. 랠리 가니까 진짜 불안하다. 뭔가 이게. 기본기 하나 이렇게 드는 거랑 낮추는 거가 안 되니까 릴리에 가면 불안하네. 내가 그게 기본기인데 아마 형 오늘 아, 영상 그게. 보면은 어 그랬네. 어. 아 이랬네 진짜 이게 보일 거예요 아마. 아 아쉽다. 좋았는데 리시브. 네 리시브는 진짜 좋았어요. 아 너무 아쉽다. 릴리에 가면 존나 불안하게 하고. 그치. 코트 왜 이렇게 뜨냐?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준비를 안 했다, 이거. 아, 진짜. 진짜로. 아, 그니까, 아니, 말고. 그러니까 뒤에서도. 아, 뒤에서? 뒤에서 준비 안 했지. 뒤에, 그니까, 계속 걸어. 아. 몸이 느슨해져 있어, 진짜. 항상? 예, 네, 계속. 서 있었어, 이렇게. 응. 이따 보면 알 거예요. 진짜. 아니,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좀 봐야지, 이렇게. 힘을 해줘야 되는데. 스플릿 딱 할 준비 해야지. 왜 서 있냐고, 진짜.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아. 그것만 아니어서 초보 때는 장악했어요, 형이 그래도. 많이 당황했어, 상대도. 세브리 씨 말고 먹은 게 없네. 자, 성민아. 네? 형이 미안하다. 아니. 어? 박경민이라는 큰 그 파트너를 데리고 이렇게 아쉬운 경기를 하다니. 어, 근데. 어. 야, 너무. 너무 두들겨 맞고 나왔는데? 뭐, 힘이죠? 힘 차이야? 힘, 그리고 이제 중간볼 싸움. 네, 미드볼. 그게 좀 많이 뜨고 막, 그지? 너무 뜨고. 오! 그냥 드라이브 쳐칠 거 계속 그냥 한번 쳐볼 거 어차피 뜨니까 그냥. 아. 근데 그래 일단 컨트롤. 컨트롤. 뒤에서 컨트롤 하는 게 일단 너무 많이 떴어요, 다. 아. 네. 아직 훈련량이 부족한 거죠. 컨트롤은 노력하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해야죠. 연습 부족이야, 이건. 네.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좀 합시다. 아니, 연습 부족이 아니라 준비 안 했다고. 그 너무 아쉬워. 아, 그 준비도 연습할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연습할 때 했어? 네. 아, 오늘 유독 계속 치고? 아니, 그냥 말을 해줘야지. 했어. 형, 랠리지기도 말했어요. 네? 들었어? 형, 저도 준비를 안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어. 너무 우리. 형이 못했지? 네, 너무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 원래 상대방이 잘하지만. 그래도. 힘줬어. 그래도 뭐라 해야지? 힘줬어. 잘해도 어. 저희도 자신감 있게. 해줘야 되는데 빌려도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려고 빵빵빵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상대방한테 너무 기주가 있어서 공도 많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없었어. 자신감. 하나 둘 셋. 저희는 이제 허동영 고성한조가 이제 결승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그 팀이 이기면 저희가 우승이에요. 아 3등이죠? 아 우승이래. 사실상 우승이지 내 마음속으로. 아무튼 3등인데 그래서 동자랑 고성한이 응원으로 가야겠죠. 하시죠. 예. 동자 잘해라.